임업인도 누리고 국민도 누릴 수 있는, 도시민도 누리고 산촌 주민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세대도 누려야 되지만 미래 세대들도 같이 누려야 되는,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고 자연도 같이 공생해야 되는, 그 모두가 누리는 숲, 누리는 숲 추진 전략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림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치 있는 산림과 건강한 산림을 만들겠다는 게 제가 주요 이제 목표인데요. 가치 있는 산림에 있어서 우리 추진 여건을 보시면 우리 숲을 활용해서 어떻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한참 우리 국내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 여건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와 관련된 거, 비목재 임산물, 그러니까 주로 식용 임산물, 식품 임산물이겠죠. 비목재 임산물, 그리고 산림 복지라든지 산림 기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 휴양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목재 관련된 거는 목재 건축,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이런 것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목재 임산물 같은 경우는 식재료, 고부가치 식재료라든지 또 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원천으로서 유엔이라든지 세계 식량기구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된 것은 지역 소멸 대응과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자작나무 숲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그 인제 읍의 인구 증가율이 11%입니다. 이거는 지역 소멸 관련돼서 굉장히 반대되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숲을 이용해서 충분히 지역 소멸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산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좀 규모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 산림 산업을 정부나 그 공공 분야의 의존도가 높은 산림 산업을 민간 산림 산업으로 좀 전환하고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목재 산업, 숲푸드, 산악 생태 관광 등을 좀 산업화해서 지역 소멸과 관련된 것들을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산림과 관련돼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재난에 강하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이런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이나 기후위기 같은 거 관련된 정책 여건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재난과 관련된 거는 산불과 산사태가 연평균 우리가 1,800건이 산림 재난이 1,800건이 납니다. 1년 평균. 그 정도로 지금 재난이 규모화되고 있고 또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산 추평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는 탄소 감축 효과라든지 기후변화 관련된 열섬 효과라든지 또 생물종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입니다. 이 모두가 누린다는 얘기는 위에 말씀드린 것은 임업인과 국민, 도시민과 산촌주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자연과 인간이 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숲입니다. 경제적인 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산주나 임업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하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고요. 그 세부적인 책자를 보시면 세부적인 추진 과제가 27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5대 전략의 27가지 과제인데 오늘은 5대 전략 중심으로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재난의 종합적인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전략에서는 오른쪽을 보시면 산림재난방지법을 저희들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산림과 관련된 산림재난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좀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연접지역의 산림관리뿐만이 아니고 산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연접지역, 연접지역에 대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불, 산사태 그리고 여러 부처들을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산림재난 현장 대응인력 정의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시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단대가 봄철, 가을철 산불 시기에만
운영이 됐었고 산사태 예방단 같은 경우에는 수해 기간에서만 산사태 기간에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산림 재능 재난 대응단이라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중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시기적으로 고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전문화될 수 있고 정의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대응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를 28년도 개원하는 걸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산림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것들도 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서 탄소 흡수량을 증진을 하겠다. 또 특히 탄소 흡수력이 높은 새로운 수종들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난대 수종이라든지 맹그로브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수종들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좀 생장력이 탄소 흡수력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등 도시숲하고 유유 토지 신규 조림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이 63%라서 더 이상 나무가 심을 데가 없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숲이라든지 유유 토지라든지 또 한계 농지라든지 하천변 유유지라든지 관계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원 증진 차원에서 유유 토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조 건축 활성화도 지금 산림 분야의 목조 주택은 산림 분야의 공공 건물은 목조 주택으로 하기로 다 작년부터 이제 선언을 했었죠. 이제 공공 분야 산림 분야가 아니고 정부 전체 공공 분야에 가급적이면은 목조 건축을 활성화하는 걸 하기로 총리께도 이제 보고를 드렸고 우리 국토부하고도 지금 협업해서 연말 정도면 관련법을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멸종 위기 수종, 7대 침엽 수종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좀 강화를 하고요. 특히 조림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산림 조성 사업을 자연력을 이용한 산림 생태 복원 사업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식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천연적으로 종자가 떨어지는 걸 활용한다든지 맹아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연력을 이용한 복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산림 정책이 굉장히 국토녹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국토녹화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린 리더십 차원에서 산림 협력과 관련된 새로운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을 해서 다른 특히 그 개도국 중심으로 국제사회 발전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임업인이 산림 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재 산주 그러니까 산이 소재한 데 살고 있지 않은 산주가 56%입니다. 그러니까 산림 경영이 관심 있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3헥타르 미만의 규모가 영세한 산주들이 또 86%입니다. 이러한 파편화되고 방치된 산지들을 산지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산림을 소유한 사람들과 경영하는 사람들끼리 잘 연계시켜주고 또 규모화시켜주고 전문화 컨설팅 시켜줄 수 있도록 타겟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공익 지켜야 될 때는 공익적 기능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림에서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벌채라든지 임산물 생산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산림청에서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얽매여 있었는데 사유림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산주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또 생산비라든지 지역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림 경영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산주가 220만 명이 있습니다. 220만 명이 있는데 산림 경영에 관련된 아까 부재산주 말씀드렸처럼 산주의 산림 경영과 관련된 관심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권익 증진 관련된 산주 대회라든지 또 산주 권리 찾기 캠페인이라든지 또 산림의 공익 가치 보전 지불제 또 목재 수확 협약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산주들이 산림 경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숲을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 자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재 산업이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 임산물. 세 번째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악 생태 관광 활성화. 요 세 가지 아이템인데요. 목재 산업과 관련돼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분야에서 목조 주택, 목구조물을 목구조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목재 소비량을 좀 늘리도록 할 겁니다. 그 목재 소비량을 공공 분야에서 인큐베이팅 해야 되는 이유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목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부 전체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겠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파리 올림픽의 수영장입니다. 수영 경기장도 다 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촌도 마찬가지고요. 레슬링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목재 산업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임산물과 관련된 것은 먹거리 임산물의 특징이 소비가 이렇게 늘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정체된 수준인데 저희들이 또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화해서 청정 임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좀 넓히도록 하고요. 또 양리 효능 연구들을 전 임산물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리 효능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어민들이 임산물을 판매할 때 양리라든지 양리성이라든지 기능성과 관련해서 마음 놓고 표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 관련된 R&D를 다 짧은 기간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자원을 산악 생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인제읍이 10년간 한 11% 정도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천 국제정원박람회가 그 몇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1,00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지역적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숲과 숲하고 임산물과 관련된 또 동서 트레일처럼 숲길을 이용한 그런 자원들로 활용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핵심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데이터라든지 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부문 민간시장 육성하고 신산업 창출입니다. 요 파트는 산림 분야의 3차 서비스업과 관련돼서 지금 대부분 산림기술업이라든지 산림복지 전문업이 정부 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 분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해서 새로운 업역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이제 늘봄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숲 관련된 그 목재 체험 목공 관련된 교육 과정을 넣어서 거기에서 숲 해설가라든지 유압수 지도사라든지 목재 교육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림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양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빅데이터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의 요즘 최근에 이제 ESG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을 우리 숲 분야에서 담아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출연금, 기부금 같은 것들 재원들도 좀 활성화하고 또 지역에 산불 피해지라든지 산사태 피해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런 재원들이 잘 투자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관련된 제도를 좀 정비를 해나도록 하고 특히 지금 탄소 감축과 관련된 배출권이 지금 산림 분야에서는 잘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나 임업인들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것들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이게 이제 우리 SFM의 핵심 그 이념입니다. 이념을 한국말로 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가치 있고 건강한다는 것은 꼭 경제적인 목적뿐만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 또 공익적 목적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산주나 임원비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후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